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난주 내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죄의 모습은 은폐와 책임 전가로 나타납니다. 그 높은 지위와 많은 사람들, 그 똑똑한 머리, 재능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은폐와 책임 전가에 탕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은폐와 책임 전가로 가득한 죄의 어두움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어서 너나 할것 없이 마음이 무겁고 불쾌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이미 배나 받았느니라. 가장 무서운 벌은 사형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검찰에서 그 재판정에서 그들에 대한 형량이 결정되면은 또 반발하고 분노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을 받았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잃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형벌입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벌은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였습니다. 너 사형 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신의 말과 마음을 믿어주고 받아주는 이가 하나도 없어서 세상을 이리저리 떠도는 것입니다. 실망과 분노를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이미 배나 받았느니라. 두 배로. 모든 것을 맡기고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부하 내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입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 진짜 심각한 때는 언제냐 그러면은 사실이 드러나기 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므로 은밀하게 얼마든지 더 많은 잘못, 더 많은 죄를 범하고 있어. 지금은 아닙니다.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고 계십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 뒤에는 막강 파라오의 전차 군단, 동아리에 든 쥐꼬리 된 백성들이 아우성 칠 때. 모세가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서, 어떤 성경에는 잠잠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가만히 서서는 라틴어로 바카테입니다. 이 바카테에서 베이케이션이 나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할지라도, 극심한 혼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손붙잡고 소풍 가는 마음으로 사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토록, 우리들에게 공포를 조장했던 북한의 핵무기, 그죠? 아무리 천만 번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핵무기, 그것을 쓸 절호의 기회인데 북한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죠? 지금 국군 통수권이 흔들릴 때가 절호의 찬스인데도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다 사람들을 위협하고 조종하고 매니퓰레이트 하기 위한 여러 방책들이에요.
그 어떤 것이든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평탄케 하라는 것은 삽들고 나가서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장애 없이 이렇게 쑥 들어오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라 수용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 할 때 마침내 나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설교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때 이 황량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거리낌 없이 받아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텔레비전을 볼 때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에너지와 생명과 시간과 그 막강한 힘들이 은폐와 책임 전가로 탕진되고 있는가, 그걸 보시고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부하 내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위대한 제사장들인 우리들이 그 시간과 재능, 그런 것들이 함께 탕진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2절부터 읽어야 됐는데 3절부터 읽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좀 이상하죠? 족보라고 하면은 조상부터 나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와야지 아들부터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17세 난 아들 요셉의 이야기로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단어 하나하나 함부로 무심코 쓰여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버지 야곱의 생애가 요셉의 꿈에 의해서 진정으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험난한 인생길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에센스를 완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요셉 때부터, 그것도 요셉이 17살 때부터 진정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들입니다. 조상들이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나의 자녀들이 엉망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조상들이, 우리 부모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시원찮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시원찮고 무명이고 보잘것없다고 하더라도 내 자녀들이 잘 되면은 그 부모의 삶도 영광스러운 것이 됩니다. 내가 하찮으면 하찮을수록 이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소련 스탈린 시대에 보리스 콤펠트라고 하는 젊은 의사가 반정부 활동으로 체포되어서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수용소 병원에서 강제 노역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보리스 콤펠트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이 복음을 전하겠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겠다. 그때 한 죄수가 암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 여기 의사 보리스는 그를 돕기로 결심하고 비밀리에 수술을 해줍니다. 불법입니다. 나중에 걸려갖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보리스 콘펠트는 많은 불법 시술을 한 것이 드러나서 마침내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 집행일 전날 그 젊은이에게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밤늦도록 전해 주었습니다. 처형당하기 직전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는가?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후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떤 후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살아난 그 청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노벨 문학상 작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이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유명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알렉산더 솔제니친은 소련에서 추방되어서 미국에 정착하고 수많은 영감 있는 신앙의 글로 잠자는 현대인들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보리스 콘펠트는 젊어서 죽었으나 그의 믿음의 아들 알렉산더 솔제니친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은 값진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리스 콘펠트의 족보는 이러하니 솔제니친이라는 청년이 수용소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를 잇는 것,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대를 이어가되 선대보다 더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 교회 잘 다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안에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7살 소년의 야곱의 족보를 완성하는 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막내 아들 요셉이 10명의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창세기 37장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과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요셉이 얼마나 꿈 얘기를 자주 했던지 그의 별명이 꿈꾸는 자였습니다. 형들이 붙여준 것입니다. 꿈을 꾸시되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높이 오르고 부자가 되었어도 그 꿈이 내 영광과 이웃을 죽이는 것이라고 하면은 자신과 조상을 욕되게 하는 욕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살리고 더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요셉의 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제 다음 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드님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이 문장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곧 야곱입니다. 그런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다른 이보다 사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라헬을 사랑하였습니다. 둘째 딸 라헬. 그 라헬은 아기가 없었는데 어렵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라헬의 첫 번째 아들. 또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를 편애하여서 좋은 옷을 입혔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장자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장자권. 채색 옷이 곧 장자권을 뜻합니다. 저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그 수제자가 엘리사이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원합니다. 저에게
장자권을 주시옵소서. 예. 아, 두 배의 영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러자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자기가 입었던 옷을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그것은 그때 던진 옷이 바로 채색 옷이고 장자권을 상징하는데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두 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역에 두 배를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당신의 장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자, 후계자가 되면은 그 스승보다도 두 배의 영력을 발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 이어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 장자권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그 장자권을 주었는데 그 장자권과 더불어서 바로 하나님의 꿈을 입혀준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꿈, 그것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완성하고 요셉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여러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내가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장자가 되거라.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으나 걱정하지 말거라. 믿음의 장자가 되거라.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뚱뚱하게 못생겼어도 나는 믿음의 장자가 되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바로 믿음의 장자가 되는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난주 3부 성경 공부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복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훨씬 더 비례해서 향유하고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면 본받을수록 나는 형제 중에 영적 맏아들이 됩니다. 이럴 때그 어떤 조건, 상황, 그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형상을 회복할 때그 어떤 조건도 무력화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구입니까? 성도,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그 목적은 다른 사람들의 영적 맏아들이 되기 위하여. 자, 맏아들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남들보다 두 배의 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영적 맏아들이 되는 것을 꿈꾸시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첫 번째 꿈은 형제 중에 존귀한 자, 다시 말해서 영적 리더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꿈이 크면 클수록 알아야 될 것은 역경도 비례해서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더욱 그 저항이 큽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유명한 과학자가 되리라. 내가 꾸는 꿈, 내 개인적인 꿈, 난 대통령이 되리라. 개인적인 꿈은 그렇게 저항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꾸면은 꿀수록 그 저항은 큽니다. 파괴의 영, 죽음의 영, 사탄의 영이 그 꿈에 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요셉이 꾸는 하나님의 꿈을 좌절시키고 저지시키기 위하여서 요셉의 형을 동원합니다. 저항이 크니까 나는 꾸지 말아야지. 아니요. 하나님의 꿈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꾸는 꿈은 내가 이루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예. 지난주에 그 남경순 전도사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저기 총장님이 오셔서 축사를 하는데 딱세 마디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십니다.
세 번째,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끝. 그래서 박수 크게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꿈을 꿉니까? 그 하나님의 꿈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래서 그 꿈을 간직하고 내가 그 꿈을 이루리라고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저항이 큽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입니다. 네. 형들의 시기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채색옥, 즉 장자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였습니다. 사탄은 그러한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이용합니다.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행하기 위하여 길을 나섭니다. 당시 양떼를 돌보는 것은 풀을 찾아서 먼 곳까지 몇 날 며칠 떠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형을 찾아서 요셉은 세겜에서 다시 도단으로까지 헤매야 했습니다. 드디어 형들이 있는 곳에 당도하였습니다. 멀리서 자신들을 향하여 오는 요셉을 발견한 형들이 서로에게 말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음모를 꾸밉니다. 요셉을 한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묻어버리려는 것입니다. 형들이 무심코 던진 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리라. 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가 꾼 꿈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거야. 네. 아무것도 모른 채 형들을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오는 요셉을 결박하고는 웅덩이에 쳐넣어버립니다. 요셉은 영문도 모른 채 그 웅덩이에서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형님들, 이 무슨 일입니까? 저를 어찌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요셉은 울면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의 비명을 그저 즐기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형들이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사탄의 하수로 전락하여서 그 부추김에 완전히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포석을 놓아서 요셉을 지켜주십니다. 먼저 한 무리의 대상들을 그들의 곁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또 하나 조치는 넷째 형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익한들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형들은 그 무역상들에게 은 20을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려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위험과 역경을 피하게 하신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요? 그 꿈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생략된 꿈은 그저 공상일 뿐입니다. 훈련은 큰 그릇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꿈을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킵니다. 그래야 해서 마침내 큰 그릇으로 큰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성령을 받으면은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사랑 고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통달케 하시는 영이거든요. 진리의 영이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때 저절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울며 불며 쓰디쓴 고난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 길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걸어가신 비와 돌로로 쌓입니다. 또 다른 십자가의 길입니다. 요셉은 울며 불며 걸어가고 있으나 그러나 그가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꿈은 실현되어 갔고 요셉의, 야곱의 족보는 완성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거창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으로 성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살리려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은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 다음에 누구를 뽑을까요? 여러분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그의 능력, 학벌 뭐 그런 거 볼 거 없습니다. 저 사람이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을 진짜로 위하는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진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사여구 아닙니다. 네. 그런 사람을 뽑아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십시오. 박땡땡이를 뽑은 사람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니요, 진짜로요.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절대로 하지 않기를, 네, 절대로 하지 않기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다음 더 나은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계십니다. 네. 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랑으로 성실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할 때 내가 사사로운 것에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로 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마음이 안 상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위로할 생각에, 그렇죠? 네. 고난이 달리 보입니다. 예, 고난이 달려 보입니다. 그것은 내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저것을 통하여서 내가 큰 그릇이 되리라고, 예, 묵묵히 가노라면은 그 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속으로 하나님의 꿈, 우리들을 초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있는 우리들,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가득 채워주신 재능 보게 하시고 그 복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들, 그 꿈을 실현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이웃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